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격이 비싼 제품도 있고 요즘은 가성비도 좋은 공격형 블루투스 이어폰도 많이 출시하더라고요. 저도 저렴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음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군요. 전에는 여행이나 외출하면서 동행하는 사람과 같이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Y잭을 사용해서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 때문에 불편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이어폰 잭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 보니 함께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조금 난감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제품을 두 개 연결해서 같이 들을 수 있는 함께 듣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께 듣기 기능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사이트 정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께 듣기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연결하려는 두 개의 장비가 블루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 다 블루투스 스피커여도 상관없고 둘 다 블루투스 이어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대는 스피커거나 다른 하나는 이어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장비라면 두 대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블루투스 오디오와 유선 오디오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 UI 3.0 이상을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원 UI 버전을 확인하시려면 스마트폰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면 이렇게 원 UI 버전이 표시됩니다. 저는 현재 4.1 버전이라서 지원을 하겠네요. 지원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함께 듣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원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먼저 본인의 블루투스 오디오는 이미 등록해서 사용하고 계실 테고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를 평소처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께 듣고 싶은 블루투스 오디오를 찾아 연결을 합니다. 저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또 연결하겠습니다. 처음 연결하는 오디오로 이렇게 등록할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완료를 누릅니다. 하지만 아직 블루투스 오디오 두 대가 연결만 되었을 뿐 소리는 둘 중 하나만 들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상단바를 내려보면 이렇게 미디어 출력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표시됩니다. 각각의 블루투스 오디오 설정이 표시되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해당 오디오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만 체크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머지를 체크하면 두 대의 블루투스 오디오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로 각각 오디오 장비별로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자신의 크기에 맞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현재 휴대전화를 선택하면 두 대의 블루투스 오디오의 소리는 꺼지고 스마트폰 스피커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다시 이어폰으로 듣고 싶으면 이렇게 또다시 체크해 주시면 되죠. 연결된 블루투스 오디오 장비에 소리뿐 아니라 연결 자체를 꺼주시고 싶다면 뒤로 가셔서 블루투스 아이콘을 2초 정도 꾹 누르고 연결을 끄고 싶은 오디오 장비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 연결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 연결을 끊고 싶다면 상단바를 내려서 그냥 블루투스 아이콘을 터치해서 꺼주시면 되죠.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두 대의 블루투스 오디오 장비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이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친구나 연인끼리 같은 음악을 들을 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